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. 차 후진할 때랑 주차할 때 요령 있을까요? 감이에요, 감. 네, 트랜스젠더예요. 감입니다, 감. 진짜 저기 사고 많이 내보면 돼요. 저 맞다, 이 얘기하니까 생각난다. 저 처음에 차 운전할 때 진짜 그 감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사고 많이 냈어요. 제가 가졌던 첫 차가 그 당시 이제 학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학원 일하고 과외하고 그랬는데, 과외가 끝나면은 새벽이에요. 그럼 새벽이면은 저기 대중교통이 끊겨.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가려면은 너무 힘든 거야. 그래가지고 중고차를 샀어요. 중고차를 이제 면허도 없었는데, 면허를 그때 이제 열심히 따서, 면허 따자마자 바로 면허 나오고 다음날 150만원 주고 17만 키로 탄 레조라는 차를 샀어요. 02년식 레조. 17만 키로 탄 차라는 거는 차 몰아보신 분들이 말 거야. 거의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 봐야 돼, 사람으로 따지면.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 17만 키로 탄 차를 150만원 주고 샀거든요. 그거 잘 타고 다녔어. 근데 심지어 그 차가요, 심지어 그 차가 그 저거였어요. 스틱 수동이었어. 그래서 저는 면허를 따자마자 면허 발급받고 바로 다음날에 수동차를 사가지고는 그거를 몰고 다녔어요. 그래서 그게 차가 제가 추억의 차죠, 진짜 레조. 그래서 그 차가 이제 목요일날 나왔거든요. 근데 목요일날 그 차를 처음 몰아보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신촌을 갔어요. 면허 딴지 이틀 됐고, 면허 딴지는 이제 면허 딴지 다음날, 차 산지는 다음날. 그때 신촌을 금요일에 나갔다가 나 운전대 붙잡고 울었잖아. 차가 신촌 그 금요일 차가 얼마나 많은지, 뒤에선 빵빵대고 나는 면허 그저께 땄지, 차는 어제 샀지, 운전대 잡고 레조 데우커 맞아요. 심지어 이게 수동이라서 시동은 자꾸 꺼져. 아니 시험 볼 때는 트럭으로 시험 봐서 그 클러치 그 조작하는 걸 잘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. 클러치를 떼도 시동이 안 꺼지니까 트럭은 마력이 세가지고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승용차 보니까 시동이 자꾸 꺼지지. 나는 운전 2일 차지. 여기는 금요일 저녁 8시 신촌이지. 뒤에선 빵빵 대지. 아주 난리가 났어. 또 내가 그때 미치겠는 게, 그 차를 샀잖아요. 초보 운전을 붙여놨어 뒤에. 차를 샀는데 이제 차를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150만원짜리 중고차긴 하지만 차를 사니까 되게 좋아가지고 놀러가는 중이었어요. 그때 신촌에 놀러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름 놀러간다고 또 힐을 신고 갔어. 힐. 딱 짧은 치마에 화장 빡세게 하고, 난 저걸 하고 싶었던 거야. 그 운전하다가, 알죠? 운전석에서 되게 이쁜 여자가 힐 신고 또각 내리는 거 있잖아. 또각. 그거 알죠? 또각. 이렇게 또각 하면서 내리는 거 있잖아.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야. 그래가지고 힐 신고 갔다가,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. 금요일 8시 신촌, 거기 되게 복잡하거든요. 뭐 우회전도 안 돼, 좌회전도 안 되고 뭐 되게 복잡해. 이렇게 피턴하고 뭐하고 해야 돼. 그리고 사람은 더럽게 많은데 힐을 신었어. 근데 심지어 차는 수동이야. 너무 힘들었어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그 어디 놀러 가다가 톨게이트 들어가다가 톨게이트 옆에 그 가림막 있는 거 알아요? 쇠로 된 거? 거기를 박았어. 살짝 박아서 살짝 툭 박고, 그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아주머니가, 아니 세상에, 자기가 여기서 7년째 근무 중인데 톨게이트 들어오다가 박는 사람은 처음 봤대. 뭐 그렇게 박기도 하고. 이제 자랑하려고 안산에 고향집에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차 몰고 갔다가 유턴하다가 이제 그 큰 봉고차를 풍 박은 거야 또. 큰 봉고차를 박아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고 계시더라고.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죄송합니다. 보험 처리 어떻게 보험 불러야 되나요? 제가 사고도 처음이에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고도 처음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보험 부르라는 얘긴 들었는데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라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죠?
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차를 이렇게 보더니 내 차는 커서 괜찮아 가보게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냥 가고 뭐 그랬었어요. 그 차는 그 차는 28만 5천까지 탔어요. 17만에 150만원 주고 사서 28만 5천까지 타고는 새벽 3시에 저 학원 끝나고 퇴근하다가 자유로 1차선에서 새벽 3시에 멈췄어요. 차가 많이 놀랬죠 그때. 너는 나는 그거 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자유로 1차선에서 멈췄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죽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. 다행히 시동이 걸려서 옆으로 뺐는데 그래서 폐차했어요. 폐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YF 소나타 샀었죠. 근데 웃기는 게 폐차했는데 50만원 주더라고요. 그 고철값? 고철값 50만원 주더라? 그러니까 저는 중고차를 150만원 주고 사서 한 3년, 4년 타다가 50만원 돌려받고 폐차했어요. 그러니까 100만원 내고 한 3, 4년간 차 탄 거야. 맞아요. 아, 시동 꺼짐은 레조 특성이에요. 단종된 차예요. 차 생명력까지 다 쓰셨네요. 차가 자연사한 듯. 맞아, 자연사했어. 그때 자유로 귀신 봤어요? 내가 자유로 귀신 될 뻔했어요. 진짜 내가 귀신 될 뻔했어.